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장르의 고전 실화를 보면서 나온 복화지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가달락의 가실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고려가요예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한 작품을 보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나달락에 보면 예전에 우리 정철의 작품으로 관동별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원도 동쪽의 노래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철의 작품 중에서 송미인곡이라는 가사 작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부터 한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려가요라고 장르가 고려가요라고 했는데요. 고려가요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가요는 말 그대로 어느 시대의 작품일까요? 고려 시대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려 시대에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이었죠. 그런데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중들이 지은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한글 창제 전이니까 한자들을 지배계층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자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을 가지고 그냥 계속 불러대다가 그 노래가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가 되면서 그제서야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동안의 그런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비전승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되게 인기 있는 가요들이 뭐예요? 궁중에서 픽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려 가요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게 뭐 악장가사에도 있고 악학개범이라는 곳에도 있고 실용향악보에도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즘에도 선거철에 인기 있는 가요들이 개사를 해서 가사를 바꿔 불러가지고 막 노래 막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고려가요의 내용들이 대체로 주제가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일반 민중들이 지었기 때문에 사랑이라든지 삶의 애환을 부르는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 노래가 굉장히 노골적이었던 거예요. 19금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궁중에서 악사들이 딱 적으려고 했더니 너무 야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삭제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임금님이 계신 곳이다 보니까 임금님 또 이제 싸바싸바 이렇게 아첨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첨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고려가요의 구비 문학적인 성격이 지니기도 합니다. 고려가요에는요. 그래서 뜬금없는 후렴구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역시 가실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가요는 삼음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글자, 세 글자, 두 가지, 세 글자, 세 글자, 두 가지의 삼삼이조나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의 삼삼삼조가 있는데요. 가실이는 삼삼이조의 형식으로 놓여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끊어 있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잘 보시면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분연체라고 합니다. 연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또는 분절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후렴구가 이렇게 있는데 뜬금없는 후렴구가 있을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시 가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고려가의 특징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 가실이를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실이 가실이 있고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나는은 요거는요. 후렴구 영구 여기는 영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훅을 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끊어 읽어볼까요? 가실이 세 글자죠. 가실이 세 글자죠. 있고 두 글자죠. 삼삼이조의 뭐예요? 삼음보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이런 식으로 끊어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끊어 읽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끊어 읽는다고요? 다시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끊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갈게요. 가시리 가시 가십니까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약간 어때요?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죠.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여기는 약간 원망조도 약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임을 잡사와 두고 싶지만은 이미 서운하면 안 올까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서운하면 안 올까 봐. 안 올까 봐. 그러면서 서롬님 보내옵냐니라고 했어요. 여기 서롬님을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검정고시에서는 특별히 이것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서롬님 보내옵나니 그 중에 한 해석만 하면요. 님이 서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님이 이별을 서러워하여서 은님을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님이여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풀수 있겠네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대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1번. 화자는 인가의 재해를 바라고 있다. 네.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했으니까. 네. 맞죠. 이거 맞고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네요. 아, 참. 제가 요거 후렴구 얘기하려다가 말았네요. 이 후렴구가요. 지금 내용은 임과 이별 때문에 이별의 슬픔과 재회를 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는 이별의 한이 나타나 있는 작품인데 갑자기 위준즐가 대평성대라고 얘기를 했죠. 위는 감탄사고요. 증즐가는 악기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성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태평성대. 태평성대는, 아유, 임금님이 잘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태평성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이별의 노래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굽이 전승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궁중에서 편입해가지고 기록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굽이 문학적인 성격을 바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렴구는 특별히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2번을 한번 볼까요? 왜 틀렸는지요? 의인은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3번, 사음보 아니라고요. 매듭보요? 삼음보였어요. 4번, 자연경관을 제시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 들어갈게요. 가에서 화자가 임을 보내주라는 이유? 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서운하면 안 올까 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그쵸.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나를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은 송미인곡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속편이에요. 원래 정철이 그 전에 사미인곡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미는 이제 임금님을 말하는데요. 임이기는 하는데 임금님을 뜻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쓴 건데요. 이게 본인 생각에 꽤잘 졌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속편을 지었어요. 그래서 송미인곡이에요. 여러분. 이 정철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서인에서 끝발이 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당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제1여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밀려나서 막 거기 정치계에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죠. 정치계에서 밀려나가지고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 외국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밀려나는 순간 이제 유배 가는 쪽으로 많이 가요. 조금 요즘보다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정철이 유배 가서 지은 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배 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 선비들은 참 성격들도 좋아요. 유배 가면요. 다 자기 탓이라고 막 그러고요. 임금님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 작품도 어김없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뭐라 하냐면 충신연주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충신들이 임금님을 님처럼 연모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 임금님 보고 싶어요. 막 이러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정철은 남자인데 이 시를 쭉 읽어보면 여성 화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이렇게 작품들을 보면 여성 화자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님을 그려하는 모습을 충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형식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게 더 절절하게 느껴지나 봐요. 이거 가지고 어머 정철이 성 정체성이 있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의 유행처럼 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화자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님을 보고 싶어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산에 올라갔더니 안개도 쫙 끼고요. 구름도 막 뭉실뭉실 있고요. 그래가지고, 임금님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일종의 장애물인데, 장애물뿐만 아니라, 요거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임금님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유배시켜 보낸 간신. 정철의 입장에서는 간신이겠죠. 간신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산 올라가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차라리 물가로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뱃길이나 알아보자. 아, 보고 싶다. 우리 임금님. 우리 님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갔더니 거기는 이번에는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불고요. 물결도 많이 일고요. 막 이런다고 되어 있네요. 아, 여기에서도 장애물이 있네요. 어둥정된 데이고 잘 모르시면 여기 다 번호가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돼요. 어둥정,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사공이 없어요. 거기에 뱃길을 하려고 그랬더니 배에 갔더니 사공은 없고요. 배만 이렇게 빈 배만 있었대요. 배도 그냥 배가 아니라 빈 배만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외로움이 확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요. 간접적으로 화자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거를 이런 빈 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빈 배만 다 걸려 있대요. 강천에 혼자 서서요. 저기 지는 해를 이제 저녁이라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있는데 그 해를 굽어 보니까요. 임다의 소식이 임께 가는 소식이 더욱더 아득하고 있고 임 소식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소식 임한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옮깁니까? 모첨으로 옮깁니다. 모첨은 밑에 보시면 초가집이거든요. 모첨에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왔대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찬 자리라고 해가지고 아 정철이 유배 가서 굉장히 가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철은 끝발 있는 유배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사람들이 싸바싸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찬 자리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2월 14일이라든지 뭐 3월 14일 날뭐 거기 크리스마스 날 이런 날에 옆에 이제 연애할 사람이 없거나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차다고 느껴지지 않 빈, 어, 마음이 차다고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쓸쓸한 거죠. 그래서 밤중만 돌아오니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너무 제가 막 지었죠? 여기 볼게요. 반벽청등.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이에요. 등불이요. 누굴 위해서 밝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밤중이니까 이제 등불 켰을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굴 위해서 이렇게 밝았는 거. 오늘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물가를 해 뜨며 반이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출판사마다 다르는데 바자니니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를 헤매고 다니니 뭐 이런 식으로 방황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적은 더 잠깐 역진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진맥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력이 다한 거예요. 역진해서 뭐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잠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잠잤어요. 잠을 잠깐 드니까요. 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게 정성이 지극했던지 꿈에서 누굴 봤어요? 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보고 싶으면 꿈에서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면서
님의 얼굴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대요.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요. 마음에 먹은 말씀, 내가 이때까지 님 만나면 이런 말 해야지 하고 먹은 말씀을 실카장 실컷 살짝 하니 말하고자 하니 아래고자 하니 눈물이 막 앞을 가려요. 말인들 어찌 할수 있겠네요. 정을 다못다 이루고요. 뭐예요? 그냥 목만 메었어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고 싶은데 오전 된 이거 뒤에 이제 밑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보면 뭐라고 돼요? 방정맞은. 방정맞은 개성. 개성은 뭐예요? 닭소리예요. 개자가 닭개자거든요. 꼭띠요라고 닭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꿈깬 거예요. 그러면 이닭 울음소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흥민이에요. 제가 아주 그냥 축구를 되게 손흥민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를 새벽에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에 있어도 새벽에 눈 뻘개져가지고 보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정성이 지극했는지 꿈에서 손흥민을 만난 거죠. 근데 너무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거기 시그니처 포즈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말조차도 못하고 눈물 막 주주주주주 흘리고 이마 하고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알람 소리가 띠리리리 울린 거죠. 일하라고 나가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와 허사로다. 허무해요. 님이 어디 갔나. 꿈결,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요. 창문을 이렇게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요. 어여쁜. 여러분 여기서 어여쁘다라는 것은 예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 조선시대에는 불쌍하다라는 의미예요. 불쌍한 그림자. 그 그림자는 누구겠어요? 내 그림자겠죠. 나 조처뿐이로다. 그림자만 이렇게 들어진 거죠. 차라리 씨어디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씨어디어는 뭐예요? 차라리 죽어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죽어서 모래도 되고 싶대요. 낙월, 달이나 되어가지고요. 님 계신 창에 쫙 달빛을 비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요. 대화체거든요. 송미인공은 대화체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A, B로 나누어져가지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요. A는 여기서는 감녀, 그러니까 감녀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A녀라고 생각하면 돼요. B는 을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을녀가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쫙 붙이고 비추고 싶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감녀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각시님, 달이 약하니와. 이 말은 뭐예요? 달은 말할 것도 없고, 궂은비나 대소서, 비나 내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빛은 이렇게 쫙 비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님이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비치기만 해요. 그냥 시각적으로. 그런데요, 비는 내려보세요. 비까지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빗소리도 들릴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더 이게 더 적극적이죠. 그쵸? 적극적인 내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출제위원들도 알았을 거예요. 와, 이거 조금 난이도가 높겠는데? 그래서 내용이나 해석할 수 있었겠어? 그래서 내용 파악 문제를 11번에 낸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꿈속에서 임을 보았다? 네, 아까 뭐예요? 꿈에 님을 보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죠. 물가에서 사공을 만났다고요? 아까 뭘 했어요? 사공은 어디 가고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강천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 네, 여기 있잖아요. 강천에, 여기 너무 제가 그거 잘안 보이시겠죠? 이렇게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았다. 네, 맞죠. 그리고 나홀이라도 되어 인계신 곳을 비추고 싶어 한다. 이거는 최근에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의 가시리와 여기 가시리 보이시죠? 나에서의 송미인고 요거요. 요두 가지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뭡니까? 님은 보고 싶은데 님하고 같이 옆에 못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될까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혹시 송미인고 이거 보시고 나서 3인 곡도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